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조선학회 학생기자단 최은지, 고은아입니다. 네, 저희는 11월 4일 5일에 열린 추계학술 대회에 다녀온 후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영상 찍으려고 가져온 게 하나 있죠. 네, 그건 바로 이름표입니다. 이건 추계학술 대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름표인데요. 현장 등록과 사전 등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사전 등록을 통해서 받았는데 책자와 기념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방문을 한 게 추계학술대회 첫 방문이었는데 은원님이 느끼시기엔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였던 것 같고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느끼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님들 그리고 또 기자단을 하면서 만났던 다른 학교의 조선해양공학과 분들이랑 그리고 또 저희 교수님들 그렇게 반가운 얼굴 볼 때마다 인사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컨벤션 홀 2였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컨벤션 홀 2에서는 개회식과 특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대한조선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현수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선해양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 더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강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연이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 및 법규, 유체 성능, 구조 성능 및 재료, 생산 및 장비 시스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요. 총 8개 발표장에서 진행이 됐었죠.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봤던 강연이 어떤 강연이었죠? 저희가 봤던 강연은 제1발표장에서 열린 IMO 세션에 관한 강의였는데요. 그 내용은 IMO 국제 표준 및 정책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로 이동을 했죠? 저희가 강연을 듣고서 1층 로비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포스터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선박 설계 콘테스트, 실험 유체역학 콘테스트, 그리고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 이 대회에서 참가한 팀들의 모든 포스터를 전시해 놓은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팀을 따로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인터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상시대 학생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산업자원 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국영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아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지정과제 63K 벌트 캐리어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2025년에 시행되는 EDI 페이즈 3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EDI를 만족하게 유리하도록 하는 듀얼 퓨얼 시스템과 ESD를 설치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행되는 학생선박 설계에도 참가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 설계 콘테스트 자유과제 부문 최우 수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 팀장 김우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율운항이 가능한 스마트 선박을 주제로 개념 설계를 하였는데 초대형 선박에 최적화된 초소형 원자로와 유지보 시스템을 고려해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팀 13명이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스팀 국영대학교 패스팀장 김수림입니다. 이번에 올해 저희 팀의 차별화된 점은 작년이랑은 다르게 포트 자체를 탈부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이동성이 편하게 했고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내려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저항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영대 패스에서 1등을 거머쥐었는데 작년 수상 소감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게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배의 가장 큰 특징은 배 추진기를 4개를 부착을 해서 배가 홀로노믹하게 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DP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저희가 대회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든 것이 저희 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은 저희가 이번이 처음 참가한 대회인데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좀 힘든 점이 많았고
또 팀원도 3명이라서 다소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에는 저희가 영내 오픈톡에 참가했었는데요. 영내 오픈톡은 조선 관련 기관의 현직자분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총 10명의 현직자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각 테이블마다 4-5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현직자분들과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10시부터 12시까지 거의 2시간가량 진행되었어요. 먼저 대한조선업계 김현수 회장님께서 환영사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별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종서 박사님께서 조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마다 자유롭게 오픈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현직자 두 분을 만나 뵀었잖아요. 아, 네. 네. 은하님은 혹시 오픈톡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있었던 1팀에서는 한국성급에 계시는 탱커팀 김성진 책임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성급에서 진행되는 도면 승인과 검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구조 설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동향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은지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희 테이블에는 크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백부근 박사님께서 자리해주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중수나 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이제 최근에 자율운항 선박이나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타게 되는 순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 배출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후에 학생 선박 설계 콘테스트 수상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제가 참여했던 팀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수상한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추계학술대회에 다녀온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낼까요? 아, 네. 저는 조선해양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 있는 강의를 찾아 듣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학부생으로서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값진 경험. 저는 저와 같이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영내 오픈톡에서 꼭 현직자 분들께 본인이 이제 고민해왔던 것들 털어놓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값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추계학술대회의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조선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